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한번 그 예고를 했죠. 지금 어디가 여기 있구나. 이 녀석. 마루이 그 M4. MWS M4 카빈 버전입니다. MWS 카빈 버전이고, 요 녀석은 리뷰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PTW 스타일로 짧은 단축형으로 만들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품. 뭐, 요런 스톡이라든지. 또는 요거 핸드가드. 핸드가드는 일단 잘못 샀지만 요 핸드가드. 그리고 뭐 아웃바렐도 좀 짧은 걸로 준비를 했고, 요거는 호복 고무 호복 세트. 요거는 이제 호복 챔버 세트죠. 챔버란다. 호복 그 조절하는 부분. 나사식으로 하는 것들. 뭐 그리고 요 차징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들 조금씩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근데 메인이 아마 이 단축형으로 줄이는 거라서 일단은 얘를 뜯어서 하나하나씩 그 분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부 쪽, 하부는 딱히 손댈 거 없고, 요 그립은 제가 보고 일단 나머지 스톡부랑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할 거고, 결정적으로 이 삼각불 이 부분을 뜯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부분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짧게 분해하는 영상은 뭐 길게 보여주시면 뭐 그거니까 제가 빨리빨리 해서 컷컷컷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한번 저도 탄창을 체결을 하고, 어차피 지금 요 탄창 릴리즈 버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볼트 스탑 한번 쏴 볼까요? 이게 텔레스코핑 스코프라서 밑에 누르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예. 볼트 스탑 잘 걸리죠? 가스가 없나? 예, 가스가 없네요. 아무튼 요거 건스 모디파이 거. 이거 좀 빡빡하네. 예. 예.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요거 뭐야? 이 스톡이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스트라이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저기 실총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구하기 힘든데 잘 구하셨다고 싸게 뭐 사셨다고 하는데 요 뒤에 스톡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격발되는 방식이고 요거는 고무 파킹이라서 빼면 이렇게 생겼어요. 빼면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견착하는 방식. 아마 게임용으로 CQB에 쓴다고 하면은 최대한 접어서 요런 식으로 어차피 반동은 어차피 에어소프트 건이니까 반동은 없다 생각하고 이 고무도 파킹도 빼고 아 요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하셔도 되고요. 상당히 짧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핸드가드를 조금 더 짧은 걸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이너바렐이 더 짧아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너바렐도 또 사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립은 제가 호그 그립을 하나 구해서 여기 장착을 할 거예요. 호그 그립이 중고로 좀 한 제 마음 한 2만원대 나오면 좋은데 2만원대는 잘 없더라고요. 한 3개 한 3만원 후반대 정도 하니까 새 거를 쓸지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 거를 뺄까 요 뭐 K2 MOE나 이런 그립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분으로 좀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저 알리에서 호거 그립 레프를 하나 사서 달든지 호거 그립이 솔직히 좀 땡기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오늘은 PDW 제가 생각했던 PDW는 아니지만 솔직히 핸드가드 조금만 더 짧은 걸 살 걸 그랬나 라는 한 요 정도에서 끊기게끔 하면 진짜 짧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PDW라고 했는데 이거 뭐 416C랑 뭐 거의 길이 같아 버리니까 핸드가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좀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이 텔레스코핑 스톡 그리고 요 핸드가드 이게 DD 스타일 핸드가드인데 원래는 이 DD가 아니었고 다른 DD였는데 제가 구매를 잘못해서 이걸 샀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색감도 뭐 살짝 블랙톤이고 뭐 이쁘네요. 아무튼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렇게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커스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상부 요 핸드가드 교체할 때 분해 조립하는 거는 따로 클립을 떼서 한번 영상을 추가로 더 업로드 시킬게. 아마 그것만 또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보다는 아무래도 한국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 영상 설명을 보면은 마루이 MWS 카빈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M4A1 버전은 요거만 봐도 거의 분해 조립하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가겠습니다.